다음 아이템 뭡니까? 간이역에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거든. 간이역이 뭡니까? 아, 기차를 안 타봤구나. 아직 한국에 와가지고. 잘 됐다. 이번에 한번 타보고. 어? 네. Who are you? 이소리나. 어머나. 안녕하세요. 어? 와, 웬일이야? 아이,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. 왜 그래? 왜 자꾸 비비 꼬아? 아,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저 문 앞에서 한 100번쯤 고민하고 이거를 말해도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한 100만 번쯤 고민하다가 들어온 건데요. 아니에요. 제가 아니, 기차가 거기 가면 호그와트가 있는 건가요? 없는데 아직 안 됐네. 왜 그래? 저도 이제 자이언트 팬티비 고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아니 요즘 겨울철이라 조정할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연락이 안 와서. 너 그렇게 약한 범이었어? 난 약한 것 같아. 그랬구나. 그래 너 하고 싶은 게 뭐야? 나도 너처럼 여기 고정하고 싶어. 여기는 당연히 자이언트 팬티비니까 고정을 할 수밖에 없고. 야 그건 편견이야. 팩만 빼면 언제든 자이언트 범티비, 자이언트 문티비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. 그러면 그것은 자이언트 범티비로 새로 시작을 해야지 왜 자이언트 팬티비 고정을 해? 생각을 해봐 팽시야. 네가 가고 말한 거야. 이미 쌓아져 있는 모래성에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걸 왜 굳이 다 없애고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? 그건 너! 아니, 너 그래서 내가 네 모래성에 같이 쌓는 거 싫어? 어! 싸우지 말고 근데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고정을 하기엔 또 아무래도 팽팀이니까. 그렇구나. 자이언트 엄마 내가 만들어줄게. 진짜? 진짜 갑자기 자! 내려와! 네 사장님! 아 근데 우리 아이템 회의를 아직 안 끝났는데 모르겠다. 편안하시니까? 네 승차감이 아주 좋네요. 네. 네. 근데요? 근데 원래 이렇게 택시안을 타는 사람이 손 드는 거 맞아? 응. 그래. 여기가 어디야? 여긴 바로! JTBC! JTBC! 근데 여기 왜 왔어? 왜 왔긴 당연히 너 홍보하러 왔지! 왜 EBS 말고 JTBC까지? 언제까지 EBS에 머물러 있을 건가? JTBC! 안녕하십니까? 전 아, 이것 좀 받으세요. 이거 한 장씩 가져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여기. 저희 너만 주셨으니까 저희도 너만 어머! 아, 네네네! 빨리 받아! 우리 출발합시다. 오케이. 저는요? 제자리는 없지 없나요? 화이팅! 화이팅! 제일 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곳이야 여기가.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. 그럼 모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. 좋았어. 좋았어. 다음. 어머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머리, 어깨, 무릎, 발까지 160. 어머, 안녕하십니까. 너무 영광입니다. 혹시 저는 누군지 모르시나요? 죄송합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아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. 모범이라고 합니다. 모범이요? 네네네네. 아. 장차 EBS에서 크게 될 아주 크게 될 친구니까 아, 오늘 프로를 위해서 한번 언급 살짝 해주시면 아, 몇 시 오픈하는 거예요? 오픈은 아니고 아무튼 모쪼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. 네네. 선배님 반갑습니다. 아, 파이팅 하세요. 네, 팬입니다. 네, 파이팅! 안녕하세요. 됐어. 오늘 아주 수학이 좋아. 뭐가 좋다는 거야? 뭐? 명함은 너만 받고 이수근 선생님은 너 팬이라고만 하고 하는데 나한텐 뭐가 좋은 거야? 엄마 어? 너 들어오자마자 꼭대기 하려고 했어? 내 꿈은 그거야. 날로 먹는 것. 이렇게 프로가 많은데 내가 고정될 프로 하나 없을까? 엄마 어? 너가 여기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 하나 딱 찍어봐. 나는 먹을 거 좋아하니까. 펭수야 오랜만이야! 아 오랜만이야! 펭수야! 아 보고 싶었네. 아 보고 싶었어. 와! 와!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안녕하십니까! 저는 고범이에요!
반가워요. 야, 뭐. 저는 펭수랑 같은 10살이고요. 남극에서 넘어왔고 제가 되게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밥도 잘 먹고 웃음도 잘 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마치 신화 같달까? 촬영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? 일주일에 5번 하죠. 너무 많다. 그럼 정말 힘드시겠다, 그지? 그래서 조금 쉬어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. 그 자리를 우리 범인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일자리 구하고 있구나. 네, 근데 이제 최고다 요리 비결이. 최고의 요리 비결. 뭘 보고 제가 뭘 그렇게 막히겠어요. 잘한다. 흥분하지 말고. 그러면 이렇게 살. 자, 그럼 두 번째. 마늘 까기. 제가 얼마 전에 마늘과 쑥만 먹고 풀갈이를 했어요. 김밥 썰기. 나는 김밥을 썰 테니 너는 붕악을 울리거라. 내가 칼 지금 진짜 한 것 같은데? 자, 여러분 이렇게 통통하게 오랜 살 보이시죠? 얼마나 맛있게요? 펭수! 예. 여기서 일해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쵸? 아니, 뭘 계약서야? 자,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바로 계약서 작성할게. 회사! 모범을 최유비의 호스트로서 뭐하신 거예요? 이거 어쩌죠? 정신자리 하나잖아요. 만약에 이틀을 하신다고? 하게 쉬는 건데 괜찮아. 눈치 만만. 그 노래가 나올 것 같아. 오늘로 되었어. 약간 이러니까 있어 보인다. 그치? 응. 자신감을 가져! 이거 뒤에 있으니까 든든해. 준비하지?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한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? 초면이네. 새로 들어온 시팔 때 보니 원준이라고 합니다. 그래, EBS에서 내가 선배지? 네, 훨씬 선배시죠. 이렇게 처음 들어와갖고 준비하느라 조금 정신이 없죠? 아닙니다, 할 수 있습니다. 아니에요, 조금 어려울 거예요. 그 어려움을 누가 채워줄 수 있냐? 바로 우리 범이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. 범이가요? 자, 우리 오프닝 송이 있잖아요. 네. 거기다가 제가 한번 취임새를 같이 넣어볼게요. 자, 촬영 들어가겠습니다. 5, 6, 7, 8 보니 보니 보. 허니 하니 하니 하. 하니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예.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. 선배님 우리 여기 모여 천천히 우리 만나. 엄마, 너 이 노래 몰라? 범아! 됐어! 됐다고! 뭐가? 너 캐스팅 됐어! 뭐? 너 연기할 거야! 연기? 응. 내가? 빨리 와! 자, 배우님 지나가실게요! 배우님 지나가실게요!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오늘 연기하는 거 봐가지고 내가 뭐 한번 본인 출연도 한번 고려 해볼게요.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학교만 주세요. 앉으세요. 심호흡 시작. 매니저. 배우님, 저 지금 할 일 좀 하고 오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. 자, 저희 범 배우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렇습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머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저희 범 배우님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당연하죠. 감사합니다. 저희 배우님 좀 따가우시니까요, 시선이. 좀 다른 데 좀 봐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유, 난 이런 시선 좋은데. 들어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. 또 차례야. 나와라. 안녕하세요, 모 범입니다. I want you pick me up, pick me, pick me, pick me up, pick me up.
봄이 핑미 핑미요. 봄 내려온다. 봄이 내려온다. 대사가 없는 걸로 아는데. 와. 그럼 배우님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 한번 보고 해보시는 거 어때요? 네가 내 거 훔치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알겠어. 응, 내가 한번 해볼게. 어. 엄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. 나 하는 거 봐봐. 응. 너하고 내가 딱 그거대로 딱 해볼게. 응. 가볼게요. 하이. 큐. 나와. 보여줘. 수리수리마하수리. 와. 우와. 우와. 펜수가 되었구나. 우와. 와우. 와, 대단한 게다. 지금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엄마 미안해. 아니야. 다른 게 찾아보자. 응? 아니야. 마지막 씬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혹시 범희 씨가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? 엄마 저요? 네네네 범희 씨. 펜스 말고 저요? 아, 네, 범희 씨. 할래요. 다 할 수 있어요.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요. 어깨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엄마, 진짜. 엄마. 드디어 너의 진가를 볼 수가 됐어. 아낌없이 풀어봐요. 진짜 잘할 거야. 친구의 이 모습을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? 만들어줄게.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. 저 그러면 범이 고정 이제 해주시는 건가요? 아 범이 씨요. 범이 씨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. JTBC 다음 편. 잘 들어온다 오바. 어디 가세요?